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스쳐 지나가는 두 남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사진 동호회에 방문해본 인수는 희미한 인기척을 믿고 수영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기 혹시 소강당이 어디에 있나요? 저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수영은 친절하게 인수를 안내합니다. 그럼 여기라도 잡고 올라오세요. 수업이 진행되는 소강당 앞에서 수영은 인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저도 사진동호회 회원이에요. 와. 저도 시각장애인이라고요. 둘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이곳은 다양한 이유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모여 사진 촬영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안수영이에요. 한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한쪽 눈은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여요. 아, 근데 전 그 피구왕 통키까지는 봤어요. 그곳에서 피아노를 조율하는 인수와 향을 가르치는 수영은 알게 모르게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이 영화는 얼마 전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30분가량의 단편 영화 두 개의 빛 릴루미노입니다. 배우 한지민과 박형식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해서 이제까지의 영화 시장에서 자주 다뤄온 장애를 극복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단순한 제품 홍보에 그칠 것이라는 생각마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짧지만 정말 깊고 넓은 영화였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가장 관객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전개시켜준 것은 시각장애인이 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인수였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 결국 실명을 하게 되는 망막색소 변성증을 앓고 있는 그는 이 병 때문에 즐겨하던 피아노 연주도 멀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인수의 상황은 그를 무뚝뚝하고 경직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그만 가볼게요. 미안해요. 저 인수씨! 영화 초반의 관객들의 시각도 인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 보이니 도움은 줘야 할 것 같은데 동정으로 보이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결국 얼마나 배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거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두 개의 빛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관념을 극적인 장면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 그리고 마음의 상처 속에서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웃고 떠들고 연애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여유로운 템포로 보여주며 시청자가 갖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적 경계를 자연스럽게 무너뜨려줍니다. 그리고 시청자가 이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인수는 점점 어두워지는 자신의 시야에도 더 밝고 평범하며 행복한 삶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저시력 보조 어플리케이션인 릴루미노의 영화 속 사용 장면도 아, 우리 사진이구나. 왔어요. 초반부에만 어색하게 느껴졌을 뿐 후반부에는 릴루미노와 같은 제품의 등장 방식을 앞으로 드라마와 영화 시장에서 홍보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어?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의 진솔한 전달은 배우들의 연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손은 들어봐요. 실제 저시력 장애인분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의 외적 특징을 연기하려 노력한 배우 한지민 씨와 박형식 씨의 연기는 장애와 멜로라는 것의 영역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두 개의 빛, 릴루미노는 유튜브와 네이버 TV 등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합니다. 연말 연초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